저희는 전 시간에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완성을 했고요. 아직 두 가지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리스트에는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멤버 타입 객체를 세 개를 추가를 할 거고요. 똑같은 동작이 반복이 될 거예요. 어떤 동작이 반복이 될 거냐면, 아이디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멤버를 생성을 해요. 생성된 멤버를 어디에다가?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add를 할 거예요. 이런 동작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포문을 쓰시면 제일 편하겠죠. 포문을 쓰시면. 자, 저기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반복문을 사용해서 for i는 0부터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int죠. 죄송합니다. 이게 세번 반복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반복문을 사용해서 세 번. 이게 그런 뜻이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그럼 입력하라고 해야죠. 아이디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입력하라고 했으면 저장을 해야죠. 어디에다가? 아이디에다가 저장을 해야죠. 이때 필요한 게 scanner.next line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도요. 여기서도 scanner.next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세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문서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문서 보여주죠. nextline. return 타입이 뭐예요? 앞쪽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이게 return 타입이란 말이에요. scanner를 생성해서 nextline을 호출하면 이 자리에 무엇을 return해 준다? 이거는 메서드 호출이잖아요. 메서드 호출. 제가 메서드를 요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파라미터가 아무도 없으니까 투입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메서드는 무엇인가를 리턴을 해요. 어디다 리턴을 해요? 메서드를 호출한 곳에. 여기에 무엇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문자 열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문자 열. 문자열을 리턴하니까 그 리턴받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했는데 그 변수를 무슨 타입으로 선언을 해야 될까요?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을 해야죠. 이해되십니까? 메서드가 리턴하는 게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니까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변수는 무슨 타입으로? 문자열 타입으로. 이해되시죠? 네.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하신 다음에 스트링 타입에다 저장하시면 돼요. pwd라고 간단하게 만들까요? scanner.nextli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입력받는 것까지는 끝났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것까지는 끝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멤버 객체를 생성하면 돼요. 멤버 객체 생성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생성자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았으니까 멤버 객체를 생성한다. 멤버 객체를 생성하는 거니까 멤버 당연히 멤버라고 선언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멤버라고 선언을 해야 될 것이고 생성하는 거는 생성자. 우리 전 시간에 했잖아요. 여기다 뭐 넣어주는 거예요? 아이디 넣어주는 거고 비밀번호 넣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입력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ID. 이거를 여기다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또 입력을 받죠? 그게 뭐예요? PWD. PWD를 어디로 넣어줘요? 여기로 넣어줘요. 그러면 ID와 패스워드를 받는 회원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성자를 만든 거죠. 요렇게 하기로. 요렇게 하려고. 요렇게 하려고 생성자를 만든 거라고. 자, 이제 멤버를 만들었어요. 멤버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멤버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어레이 리스트 변수 이름 뭔가요? 우리가 선언한 변수 이름은 리스트, 그죠? 여기서는 리스트라고 했죠? 리스트. 추가하는 메서드는 뭐예요? add. add. 무슨 타입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트에 추가를 할 때에는 무슨 타입을 넣어주면 된다? 멤버. 밑에 이런 거 넣으면 된다라고 알려주죠. m, m2, m1, 아니면 null. 이런 거를 쓸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m이라고 하는 변수가 뭐예요? 바로 위에서 만든 로컬 배리어. 이게 우리가 리스트에다 넣어줄 객체인 거죠. 됐어요. 이런 동작을 몇 번 반복한다? 이 똑같은 동작을 세 번 반복한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는다. 멤버를 생성한다. 리스트에 추가한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는다. 멤버를 만든다. 리스트에 추가한다. 또 입력받는다, 멤버 생성한다, 리스트에 추가한다. 세 번 반복합니다. 됐습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 해볼게요. 실행. 네, 여기까지는 전 시간에 했었던 거 출력문이고요. 여기가 지금 아이디 입력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곳. 여기예요.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자를 입력받으려고. 제일 처음에는 게스트 먼저 만들어 볼게요. 게스트. 비밀번호도 게스트. 또 아이디 입력하라고 하죠. 또. 그쵸? 그거는 여기가 끝난 거예요. 애드까지가 끝난 거예요. 애드까지가 끝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아, 우리 요거 죄송합니다. 잠깐 강제 종료 좀 시킬게요. 강제 종료 좀 시키고요. 강제 종료 좀 시키고. 포문이 돌아갈 때마다, 포문이 반복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출력을 해보고요. 생성하자마자 비어있는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위쪽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 넣어볼까요? 이렇게. M2 출력하는 거 밑에다가 빈 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그 리스트 출력 한번 해보고요. 아직은 원소가 하나도 없겠죠. 그 다음에 add를 할 때마다 리스트 add가 된 내용을 멤버가 해왔 정보가 된 내용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똑같이 이렇게 출력하십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자, 여기서 빈줄이 하나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했고 생성했지만 지금 원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제 반복문 안쪽이에요. 반복문 forloop 안쪽입니다. ID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게스트. 비밀번호를 게스트라고. 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거 뭐 때문이냐면 여기서예요. 여기서.
첫 번째 대괄호는 리스트입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가 멤버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멤버이면서 아이디 게스트, 비밀번호 게스트인 멤버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에 멤버 객체를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멤버 클래스의 투 스트링 메서드. 투 스트링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멤버 하나를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아이디 입력하라고 하죠. 이거는 출력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뭐 IT will. IT will. 우리가 4층, 10강 이상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인데. 멤버 몇 명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멤버랑 두 번째 멤버랑 두 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고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멤버는 게스트, 두 번째 멤버는 IT will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디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다시 여기를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뭐를 어드민이라고 할까요? 어드민. 어드민 뭐 1, 2, 3, 4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끝난 거예요. 세 번 반복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끝난 거죠. 리스트 안에는 멤버가 몇 명 있냐면 첫 번째 멤버, 두 번째 멤버, 세 번째 멤버 이렇게 세 명의 멤버가 있어요. 첫 번째 멤버는 게스트, 두 번째 멤버는 IT will 0410, 세 번째 멤버는 어드민 1234 라고 하는 세 명의 멤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세 명의 멤버가 리스트에 저장이 된 거죠. 네, 요거 출력은 요거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출력을 해버렸죠. 벌써 출력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되셨죠? 리스트의 내용을 출력하는 것은 그냥 프린트문에다 넣으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만약에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여기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해볼게요. 자, 잠시만요. 제가 한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간단한. 여기 투스트링 메소드를 좀 볼게요. 우리 멤버 클래스, 여기는 멤버 클래스입니다. 멤버 클래스에서 투스트링을 만든 곳을 주석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이렇게. 투스트링을 오버라이드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투스트링을 오버라이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여기 리스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투스트링을 제가 주석으로 막아버렸어요. 주석으로 막아버렸고 그 상태에서 리스트 메인을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 멤버 만들었을 때 여기 출력하는 모습 이 M1이라고 하는 객체 자체를 출력하는 모습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죠? 네.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과 그리고 참조 주소값, 객체가 생겨나 있는 주소값이 보이고요. 밑에 M2를 출력한 것도 마찬가지죠. M2를 출력한 것도 패키지 이름, 클래스 이름, 그리고 객체가 생겨나 있는 주소값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보죠. 어레이 리스트 생성한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비어있는 어레이 리스트 현재 비어있는 어레이 리스트고요. 자, 반복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복문 들어왔고요.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해볼게요. 자, 리스트를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리스트를 출력하고 있어요? 리스트를 이렇게 출력해주고 있어요.
투스트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투스트링을 멤버 클래스가 오버라이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는 투스트링이랑 똑같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투스트링과 똑같이 멤버 그리고 주소값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출력할 때도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로 출력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습과 여기 있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투스트링의 역할이에요. 프린트 LM 메서드 안에서 그 객체들이 어떤 모습으로 출력이 될 것이냐. 그게 하나의 객체이든 아니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로서의 객체이든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문자예요. 그게 toString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 입력하니까 이렇게 또 나오죠. 첫 번째도 멤버, 두 번째도 멤버인데 첫 번째 멤버는 주소값이 3586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 두 번째 멤버는 주소값이 617C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객체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ID 4482라고 하는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멤버. 이렇게 전부 다 생성되어져 있는 주소값들이 다른 그런 객체들인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멤버 클래스에서 toString override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문자열을 만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나온다? 화면 출력이 우리가 만든 문자열, 우리가 override 해준 문자열로 화면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객체 하나하나가 출력되는 모습이 멤버,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출력이 되죠. 리스트를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원소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는 멤버.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도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는 멤버.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도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는 멤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제 투스트링의 역할 확실하게 아시겠습니까? 투스트링의 역할이. 잘 되시죠? 네, 수업 잘 듣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 그 이메일을 보면서 아직 이 클래스나 어떤 생성자 혹은 이 오버라이드에 대한 개념이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조금 천천히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클래스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반복하고 있어요. 잘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네. 뭐 이런 정도는 뭐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출력이 다 됐고요. 사실은 요거까지 출력이 끝난 거예요. 그냥 프린트 LN 요거 하나만 해버리면 되니까 되니까 여기까지는 된 거고요. 이거는 toString 오버라이드 테스트를 위해서 드렸던 문제였었고요. 그냥 프린트 LN 하지 말고요. 프린트 LN 하지 말고 반복문을 한번 써볼까요? 반복문? 여러 가지 반복문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가장 간단한 단순히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만,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만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향상된 포문이 가장 간단해요. 향상된 포문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향상된 포문은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향상된 포문의 기본 뼈대예요. for, 괄호, 그 다음에 콜론, 중괄호. 이게 뼈대고요. 콜론의 오른쪽에는 무엇을 써주냐면 배열이나 리스트, 배열, 리스트와 같이 반복이 가능한 그런 타입들. 다시 얘기해서 원소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엘리먼트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엘리먼트들을 첫 번째 원소에서 두 번째 원소로, 두 번째 원소에서 세 번째 원소로, 세 번째 원소에서 네 번째 원소로 이렇게 끝까지 반복해가면서 첫 번째 원소에서부터 마지막 원소까지를 하나씩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타입들. 이런 타입이 우리가 공부한 게 배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저께 저희가 공부한 게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가 있었죠. 이거를 콜론의 오른쪽에 써주시면 돼요. 그럼 콜론의 왼쪽에는 무엇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죠. 이렇게 하나를 꺼냈을 때, 그 다음 원소를 꺼냈을 때, 그 꺼낸 원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변수 선언. 콜론의 왼쪽은 변수 선언이에요. 변수 선언.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변수의 이름과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라고 하는 타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타입과 변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입은 뭐라고 선언을 해야 될까요? 이 리스트는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예요? 멤버 타입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죠. 멤버 타입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니까 거기서 하나를 꺼냈을 때는 멤버 타입인 거잖아요. 인티저를 저장하고 있는 타입이면 거기서 원소를 하나 꺼냈으면 인티저. 불리언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였으면 거기서 하나를 꺼내면 불리언. 멤버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면 거기서 하나를 꺼내면 멤버란 말이에요. 멤버. 그래서 변수를 멤버라고 타입을 써주고 변수 이름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을 뭐 어렵게 만들 필요 없죠. 그렇죠? 뭐 XYZ나 ABC 혹은 뭐 멤버니까 첫 글자만 따가지고 N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하면 되는 거죠. 아, 또 입력을 해야 되는군요.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있는 게 하나씩 이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하나씩 출력을 해본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잘 되시죠? 네. 물론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스트링이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println 함수 안에만 넣어버리면 이렇게 한꺼번에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인덱스 0번 위치에 있는 회원 정보.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이 녀석이에요. 인덱스 0번에 있는 회원 정보를 찾아서 무엇만 변경하자, 비밀번호만 변경하자. 자, 그럼 리스트에서 꺼내야 돼요. 무엇을? 인덱스 0번에 있는 녀석을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여기가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 여기가 리스트의 세 번째 원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인덱스 0번, 여기는 인덱스 1번, 여기는 인덱스 2번이에요. 그렇죠? 이 인덱스 0번에 있는 이 멤버 하나를 꺼내자. 꺼내서 무엇을 변경하자? 여기 있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리스트에서 어떤 특정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꺼내는 메서드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게시라고 하는 메서드가 파라미터로 인덱스를 전달해 주면 무엇을 리턴한다? 멤버를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다 무엇을 넣는다? 0 이렇게 넣는다. 자, 이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어떤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어요. 변수를 뭐라고 선언하면 될까요? 자, 요거는 물어봐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기용이 혹시 권기용 씨 수업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야 되겠죠. 권기용 씨, 네. 변수를 선언하고 싶어요. 뭐라고 선언해야 될까요?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 위치에 있는 원소를 get 꺼냈어요. 그리고 그 꺼낸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저장하고 싶어서 여기에 변수를 선언을 해야 하는 거죠. 변수를 어떻게 선언을 해야 될까요? 그럼 변수 타입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거는 변수의 타입과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변수 선언이에요. 그죠? 타입과 이름을 써주는 게 변수 선언이에요. 타입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타입은. 자, 밑에 힌트가 있어요. 타입은? 네, 타입. 무슨 타입? 아니, 변수 선언할 때 여기. 변수 선언할 때요 타입에 뭐라고 써야 되냐. 여기. get을 했잖아요. get란 것을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get을 한 내용을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장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변수가 필요해요.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변수 선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앞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in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abc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앞에 뭐라고 써야 돼요? string이라고 써야 되죠. 이게 변수 선언이란 말이에요. 1이라고 하는 게 int니까 int라고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 abc는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이라고 변수를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false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boolean이라고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변수 선언. 타입. 얘를 지금 타입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타입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는 변수 이름. 그쵸? 자, 그러면,
리스트에서 자, 리스트 어디 있어요? 리스트 여기 있어요. 그죠? 얘가 리스트예요.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이에요.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2번이에요. 리스트에서 get 인덱스 0번에 있는 거를 get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누구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얘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쵸. 타입이 무슨 타입? 멤버 타입인 거죠. 멤버 타입. 맞아요. 잘했어요.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주면 돼요. 뭐 M0라고 하든가, 뭐 M1이라고 하든가. 단지 그 기존에 사용했었던 그 변수 이름들하고 겹치지만 않게끔 변수 이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네. 자, 이게 뭐예요? 여기 1번을 한 거예요, 1번. 여기 있는 1번. 인덱스 0번 위치의 회원 정보를 찾은 거란 말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그 회원의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회원. 여기서 얘기하는 그 회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M0. 그죠? M0. 예. 비밀번호를 바꿔주고 싶어요. 비밀번호 바꿔주는 메서드가 뭐예요? 이것도 물어봐야지. 서세진 씨 있죠? 네. 그 M0의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메서드는? 힌트가 네. set member password. 이거를 원하는 값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그 회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코드랍니다. 됐습니까? 인덱스 0번 회원 정보 중에서 인덱스 0번 회원 정보 여기까지가 인덱스 0번 위치에 있는 회원 정보. 비밀번호 변경하자. 비밀번호 변경하자.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꺼내는 거를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원소 3개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고 회원 3명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에 있는 거를 꺼내서 그럼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겠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을 텐데 그 패스워드를 바꿔주자. 세팅. 무슨 값으로? 다른 값으로. 물론 여기서도 입력받아서 할수 있어요. 뭐 변경할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입력받아서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강제로 바꿀게요. 강제로. 굳이 입력받지 않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요렇게 한번에 뭐 A, B, C, D, 1, 2, 3, 4 요렇게 아무렇게나 이게 회원 정보 찾아서 그 회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코드예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시나요?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출력을 해봐야 돼요. 출력을 해봐야 되니까 sysout 하셔가지고요. 리스트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봐야 돼요. 리스트를 다시 출력을 했을 때 다른 회원들은 그대로 있고 뭐 인덱스 1번에 있는 회원이나 인덱스 2번에 있는 회원들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고 인덱스 0번에 있는 회원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간단하게 프린트만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귀찮긴 하지만 하도록 하죠. 비밀번호. 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죠. 어떻게 되는지 보면,
자, 여기가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이에요. 인덱스 0번에 누가 있었냐면 얘가 있었어요. IDAAA 패스워드 111. 근데 그게 여기서 바꿨죠. 뭐만 바꿨냐면 비밀번호만 바꿨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패스워드 ABCD 1234로 바뀌었죠. 나머지는 그대로 동일하죠. 다 동일합니다. 그쵸?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하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인덱스 0번에 있는 회원 정보 찾는다. get. 그러면 그 리턴하는 타입이 멤버. 변수 선언했죠? 변수에서 메서드 호출. 하면 원하는 결과 나오는 거예요. 자. 위쪽에 있는 두 줄의 코드를 한 줄로 쓸 수도 있어요. 이 두 줄의 코드를 한 줄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M0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M0가 가리키는 거는 여기 있는 M0예요. 이 M0는 뭐예요? list.get0예요. 자, 그러면 M0 이 자리에 M0 대신에 list.get0를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이렇게. .setPassword.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점을 썼어요. 제가 여기 직접 쓴 거죠. list.get0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점을 썼어요. 자, 그랬더니 메서드들이 보이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보일까요? 멤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보여요. 물론 멤버 클래스의 부모인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도 보이지만 여기까지가 list.get0까지가 무슨 타입이었으니까 멤버 타입이었으니까 무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set password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 쓰는 거를요, 이렇게 한 줄로 쓰셔도 돼요. 이게 편하시면, 아래쪽이 편하면 이렇게 아래쪽처럼 한 줄로 쓰셔도 되는 거고요. 위쪽이 편하면, 나눠서 쓰는 게 편하면, 아, 나는 단계단계로 생각을 할 거야. 회원 정보 찾겠다. 그 회원의 비밀번호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어떤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그 코딩하는 스타일의 차이일 뿐이에요. 네. 한 줄로 쓴다고 더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무슨 타입이니까 array list라고 하는 객체의 타입이니까 리스트에서 점을 사용하면 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보인다? array list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보인다. 그래서 array list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 중에서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return을 해줘요. 어떤 값을 return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get이 return하는 타입은 member라고 하는 객체예요. 왜?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면 그 리스트가 저장하고 있는 원소 타입이 오기 때문에 member를 저장하는 array list여서 이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member 타입의 객체를 return을 했던 거예요. member 타입의 객체를 return을 하니까 거기서 점을 쓰면 member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list.get 하고 나서 get이 return해 준 member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점. 그래서 메서드 사용. 이렇게 연속해서 연쇄적으로 메서드들을 호출할 수도 있어요.
메서드 만들 때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적 있죠. 저희 클래스 공부하기 전에 메서드 공부할 때 이렇게도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결과까지만 확인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인덱스 0번. 여기까지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0번이고 인덱스 1번이고 인덱스 2번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인덱스 0번에 패스워드가 111이었었는데 패스워드가 ABCD 1234로 바뀌었죠. 얘를 호출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인덱스 1번과 인덱스 2번은 원래 값 그대로 가지고 있죠. 원래 값 그대로. 어때요? 잘 되세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편하면 나눠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한 줄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한 줄로 작성하셔도 좋아요. 어떤 방법이든 다 좋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